경제지식네트워크 이병태입니다. 이번 주에 경제 현안 중에 하나가 제가 재미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 누가 더 바람직한 대통령이고 정치인일까?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될까요? 제가 페이스북에 이미 올렸는데 지난주에 미국의 경제교육재단 FEE에 바로 이런 판단을 할수 있는 상당히 그 시사성 있는 글이 하나 올라왔었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고의 틀을 주는 것 같아서 제가 미국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그 글에서는 트럼프하고 메이 총리하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하고 미국의 메이 총리하고 누가 더 바람직한 정치인인가를 비교했습니다. 제가 그 를 가지고 그럼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누가 더 바람직한 지도자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제식네트워크의 글은 바로 요 보여드리는 그림처럼 우리가 보통 정직한 정치인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두 개의 차원으로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가 뭐냐면 팩트풀리스라고 그러냐죠.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를 하느냐, 사실이 아닌 거를 막 얘기를 하냐. 그 사실대로 얘기하는 걸 우리가 아니스트, 정직하다 그러고, 사실이 아닌 걸막 얘기하면 디스아니스트라고 그러죠. 그런데 다른 정직성이 또 하나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내면적 솔직함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잘 드러내느냐, 안 되느냐. 이 글에서는 그걸 트랜스페런트라고 그랬습니다. 투명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은 정직하면서 투명하기도 하죠. 자기가 사실들을 얘기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를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얘기를 하고 다알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실은 극단적으로 대비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이 아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과장도 많이 하고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막 리얼리티를 창조하기도 하죠. 스티브 잡스도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티브 잡스나 트럼프는 본인이 원하는 게 뭔지는 사람들이 다 알게 해주는 겁니다. 트럼프는 나는 중국을 때려가지고 무역 협상을 다시 하겠다. 한국한테 압력을 가해서 미군 주둔 비용을 낮추겠다. 미국의 국방 예산을 낮추겠다. 남부 국경을 멕시코를 때려가지고 불법 이민자를 줄이겠다. 이래서 하고자 하는 일, 본인이 원하는 거는 너무 솔직하거든요. 어제도 오늘 아마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트럼프가 너무 솔직한 장사꾼 같은 발언을 해가지고 또 CNN으로서도 공격을 받습니다. 그게 뭐냐면 외국의 정부가 정보를 가지고 당신 이제 다음 대선 후보 할때 경제 후보에 대해서 나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접근하면 만나겠냐? 왜안 만나냐? 이렇게 얘기를 정보 수집하고 얘기 듣는 게 뭐가 잘못이냐? 그래서 아주 솔직한 거죠. 그런 면에서는. 그런데 이제 메이 총리는 테레사 메이 총리는 절대 책 잡힐 얘기들을 안 해요. 그런데 도대체 브렉시트에서 프라이어리티가 뭔지? 뭘 하겠다는지 국민이 알지 못해요. 자기 속마음은. 그래서 이 사람은 솔직한 사람이지만 사실을 왜곡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내면적 솔직함은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든 대부분 어느 나라든 대부분의 정치인들하고 공무원들은 이렇게 훈련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네 속마음을 들키지 말고 책 잡힐 일들을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로 잘 효과적이지 않은 이유가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글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 두 개를 다 갖추 있는 사람이 참 좋겠죠. 이상적이죠. 솔직하면서 내면도 솔직하면 좋은데 그 정치권에서 살아남으려면 내면의 의도를 함부로 드러내면 큰일 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잘안 하게 되죠. 국가 지도자로 볼 때는 외부적인 정직성이나 사실성을 왜곡하는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이 하려고 하는 게 뭐라는 게 분명한 게 어떤 면에서는 쉽지 않는 거죠. 미국 사람들은 트럼프가 우리 요즘 유행으로 막말을 하고 사실이 아닌 걸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이 달성하고자 하는 일이 뭐니까 국가적 문제를 달성할 때 의도하는 바가 뭐라는 걸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사실이 아닌 말로 기분은 나쁠지 몰라도 기대하지 않았던 일을 함으로써 서프라이즈가 있거나 불확실성이 있지는 않죠. 그리고 국민이 지도자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뭔지를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부적인 사실성이나 정직성보다는 내면의 솔직함, 투명성이 더 바람직해요. 굳이 양쪽에 돼 있는 이 그래프에서 오른쪽 밑에 쪽에 있는 데는 극히 드문이, 그러면 제일 위에 거짓말도 하고 속마음도 모르는 사람은 최악의 경우죠. 이런 경우는 빼고 나면 양쪽 두 귀퉁이가 남는데, 귀퉁이 중에 굳이 고르려면 트럼프가 있는 쪽을 고르는 게 메이 쪽을 있는 것보다가 지도자라서 홀직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을 판단할 때 좋은 새로운 시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어떤 사람이냐를 보면, 후보 시절에는 최악의 경우 코너에 속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이 아닌 거를 얘기를 많이 하고 동문서답을 했거든요. 그러고 진짜 뭘 할 건지, 우리나라는 정치인들이 뭘 하려고 그러는 건지 공약을 잘 보지 않기 때문에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 또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이분이 뭐 하려고 그러는 건지는 좀 분명해 보이지 않나요? 주류 세력을 교체하고 한국 역사를 다시 쓰고 좌파 사회주의 정책을 써가지고 평등을 강조하고, 그런 거로 보면 의도가 분명해 보이는 사람이 된 거죠. 트럼프 같은 사람인데, 그럼 트럼프하고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국민이 저런 합의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문재인이 가려고 하는 북한하고 친해지고 사회주의적이고 평등지향적이고 주류세력을 교체하고 적폐세력을 교체하는데 사회적 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유주의자나 우파들이 싫어하지만 좌파 쪽에서 보면 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하고 고집도 잘 안 꺾는 사람이라는 걸 보면, 좋든 안 좋든 그 의도를 이제는 분명히 한 사람이다. 생각보다 이념적인 지향성이 똑같다라고 분명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직성, 사실이 아닌 거가 트럼프 대통령이나 스티브 잡스 같은 이유 때문이냐라는 데서 조금 얘기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알고. 그 다음에 워낙 이념적인 지향성이 강해서 특징 편향이 있어서 다른 쪽만 안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자기가 본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해석을 그렇게 다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최악의 경우는 뭐냐면 사실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사실을 잘못 안, 지도자들 많이 아는 경우는 한 서너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지적 능력이 안 돼서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에 사실을 잘 모르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끊임없이 경제 용어를 발휘할 때 저는 페이크 뉴스라고 하는 것 중에 그 단어가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고 있지 않다라는 의심을 저는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면에서 지적 능력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죠. 지적 능력이 떨어져도 호기심이 많은, 지적 능력 있는 사람 중에 호기심이 많으면 오픈되어 있으면서 많이 배우게 되죠. 그래서 그 오픈니스가 되게 중요해요. 다른 의견, 새로운 거에 대해서 오픈니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말에 맞지, 자기 생각하고 다른 의견은 전혀 듣지 않는 거로 봐서 그런 호기심이 없는 거죠. 개방성이 없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스티브 잡스나 트럼프 같이 자기가 믿는 말을 막 하려고 쉽게 하는 의도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실을 잘못 알고 있는 지적 능력이 떨어진 편향적 사고에 의한 게 아닌가. 그래서 잘못 알고 있고 있는 걸 잘못 얘기하니까 국민들 눈에 어떻게 보이냐면 솔직한 사람으로 보여요. 착한 사람으로 보여요. 그런데 실제는 사실과 다른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국민들의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정치인들도 만나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사악한 사람이 아니고 솔직한 사람이,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배신을 하고 뒤통수를 치고 이런 사람은 아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경제나 정책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얘기를 많이 하는 거는 그분이 사실을 잘못 알고 있고
그거를 잘못 알고 있는 거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거는 지적 능력이나 지적 호기심의 결핍이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 대통령기를 왜 실패하느냐 그랬을 때 바로 이 지적 능력이 너무 떨어진 사람들을 자꾸 대통령으로 뽑는 거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생각이 너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최순실 사태가 나고 나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보니까 2017년에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엘리트 대통령보다 서민 대통령을 원하고 능력보다는 도덕성이 중요한 사람을 하고 보수보다는 진보 대통령을 원한다. 여기서 과연 엘리트보다 서민 대통령, 능력보다 도덕성, 그게 뭐냐면 지적 능력보다 솔직한 사람을, 착한 사람을 원하는 게 맞는 선택이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가지고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 중에 비슷하게 남한테 머리를 빌렸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전두환 대통령이 내가 경제를 잘했던 거는 사공일 장관 같은 훌륭한 사람이 잘 받쳐줘서 내가 경제를 안 말아먹고 잘했다. 그게 뭐냐면 원래 본인이 능력이 없을 때는 이 사람이 아주 능력 있는 사람한테 정권을 몰아주면 정말 잘 되는 경우가 있고요. 김영삼 대통령은 머리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빌릴 수 있지만 건강은 빌릴 수 없다 해서 머리를 빌리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당시에 빌리는 걸 잘 못해가지고 말아먹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막 흥분했던 거가 뭐냐면 최순실 같은 바보의 머리를 빌렸다라는 것 때문에 흥분을 했고 저거 했죠. 제가 도덕성 있고 착한 대통령을 모시겠다는 게 메이 총리나 트럼프 대통령의 차이인데 그거가 위험하다는 게 뭐냐면 미국이 어떤 대통령이 되고 있는가, 한국은 왜 대통령들이 실패하는가를 말씀드리는데 여기 보여드리는 논문은 미국의 대통령들의 IQ가 얼마가 되고 지적 호기심이 어떻게 되고 직접 우월성이 어떻게 되고 리더십이 어떻게 됐는지를 미국의 역대 대통령 42명 아들 부시까지 오바마하고 트럼프는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들의 IQ하고 성과하고 리더십에 대한 연구를 한 논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IQ 그러면 언제부터 천재 수재 이렇게 얘기를 하냐는 거는 이제 뭐 구분이 많이 다른데요. 정말 그냥 머리가 좋은 수재다. 그럴 때는 한 140 이상이면 그러고요. 천재급이면 160 이상이고 200 이상은 거의 측정할 수 없는 천재. 그러니까 이건 정말 몇 세기에 한 명 나오는 그렇게 이제 나누기도 하고요. 더 세분해 가지고 85에서 114 여기는 이제 평균적인이고 115에서 129는 조금 브라이트한 사람이고 30에서 144까지는 일단 수재고 45에서부터 159까지는 상당한 수재고 160에서 179는 아주 예외적인 수재고 180 이상은 아주 경제 천재다 뭐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재미없는 모습이지만 여러분 IQ는 보통 이제 우리가 정규분포라고 그래가지고요 85에서 115 사이에 68% 인구가 들어가고요 70에서 130 사이에 95% 인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70 미만하고 132 이상이 합쳐서 5%밖에 안 되는 거니까 130 이상은 전체 인구의 2.5%밖에 안 되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들 42명의 그 대통령들의 IQ를 추정하는데요. IQ가 건국 초기가 됐든 프론티어 시절에는 IQ라는 메저가 없었습니다. IQ라는 메저가 생긴 지가 오래된 게 아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 IQ를 그러면 어떻게 그 워싱턴 대통령, 아담스, 제퍼슨 이런 사람들의 IQ를 어떻게 재냐 하면 그 사람들이 그때 했던 말, 글을 가지고 역으로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럼 그게 믿을만하냐 그러면 미국의 지금 사람들이 본인 보고 글을 쓰라고 해놓고 그 글을 쓴 거 보고 추정한 거하고 실제 추정 그 IQ를 테스트한 걸 보면 편차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방법론이 옳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걸로 해보면
근데 이제 IQ도 성장하면서 자꾸 이렇게 IQ도 높아지거든요. 경험이 많아지고 뇌를 계속 쓰게 되고 새로운 보케브러리가 들어오고 새로운 개념이 오면 뇌의 기능이 확장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태어났을 때 IQ를 여러 가지로 어린 시절에 이제 그 IQ하고, 그래서 18세 미만에서 IQ하고 성인이 됐을 때 IQ, 18세 26세 IQ로 나누게 되고요. 그 환경에 따라서 또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골서 자라면 이렇게 보고 있는 게 훨씬 적잖아요. 그러면 IQ가 낮지만 생물학적으로는 IQ가 높지만 사회적 경험이 낮아가지고 IQ가 낮은 것들을 대도시냐 이제 중소도시냐에 따라서 보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정한 거 안 한 거 뭐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네, 놀랍게도 이제 미국의 39명의 그 대통령들에 보면 평균이 142가 돼서 아까 135만 돼도 0.1% 안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들은 기본적으로 지능 수준에서 미국 전체 인구의 0.1% 안에 들어가는 사람. 성인이 돼서의 IQ는 무려 130에서 175. 최근에 대통령 중에 이제 그렇게 놀라운 대통령이 누구였냐면 성인이 됐을 때 보정으로 클린턴 대통령이 거의 160에. 그래서 우리가 제일 바보로 알고 있는 아들 부시도 추정 IQ가 111에서 138. 다른 대통령처럼 뭐 0.2.5% 안에 들고 그런 건 아니고 있지만 10%는 안 들고. 그래서 이 높은 지능은 복잡한 문제를 인식하는 것과 상관관계가 매우 높아서 현대 사회에서 그 리더가 될 때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 이 인지 능력은 그 사람의 성과를 나타내는데 상당히 중요한 측정 지표고, 리더십 성과에서도 이 인지 능력과 지적 능력의 상관계가 많이 높다는 연구가 쭉 나와 있고, 황제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의 성과와하고 그 사람의 지적 능력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아서 유럽의 그 성과를 많이 낸 왕들의 통치도하고 지적 능력의 상관관계를 보면 32%는 지적 능력에 의해서 좌우가 되고요. 리더십 성과는 67%가 지적 능력에 의해서. 그래서 지적 능력이 시대가 다르고 문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요소가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통령이 큰 성과를 냈다라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를 꼽으라 그러면 개인의 지적 능력. 왜 요새 미국의 CEO들이 월급을 그렇게 많이 받냐를 가지고 논란이 많은데요. 기업 성과의 한 22%가 CEO의 리더십에 의해서 좌우가 된다라고 하는 게 최근에 2016년 하버드 비즈니스에 실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의 가치일까요? 삼성전자가 1년에 60조를 돈을 법니다. CEO가 잘하냐 못하느냐가 성과의 20% 정도를 차지한다 그러면 20%라고만 봐도 12조가 되는 거죠. 그 12조를 이 사람한테 더 벌어오는데 그 사람한테 연봉 100억 주는 게 많이 주는 거냐 이렇게 물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삼성의 무선 부분의 CEO를 했던 권우현 회장님은 성과금 와가지고 160억 이렇게 받은 적, 그렇게 많이 받냐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그 CEO가 가져오는 들어오는 번은 돈은 하고 비교해 보면 그분이 그 리더십이 기여한 거에 비하면 아주 굉장히 적은 포션이다. 우리가 정치인을 평가할 때 여러분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제 지도자로 부상하고 있는 사람들, 뭐 대통령도 그렇고 다음 대선 후보라고 하는 사람들도 Y2 매트릭스로 봤을 때 어디 쪽에 속하는 사람들이냐, 저 사람이 만들려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고 어떤 무모한 짓을 할지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지를 우리가 알고 뽑는 거냐 모르고 뽑느냐가 그 사람이 말을 얼마나 막말을 안 하느냐 틀린 말을 안 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 리더십이 제대로 원하는 방향을 잘 달성하려면 상당한 지적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 지적 능력이 있어야 리더십도 오고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오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하고 다른 그 박스에 있지만 다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내가 판단하기에는 그 지적 능력이 너무 떨어지는 사람이다. 그래서 착한데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착인데 거짓말은 다른 말로 하면 바보다라는 얘기. 결론은 그렇게 맺도록 하겠습니다.